애 잘 키우는 엄마들은요 신생아 때부터 물어봐요. 애가 엄마 말 들어요? 아, 당연히 들어야죠. 예. 근데 못 키우는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애가 말을 들어요?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거를 놓치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예. 유아 시기에 부모님이 아이한테 반드시 줘야 될 원칙을 원장님께서 세 가지를 좀 강조해 주시는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답변 사실 주세요. 애 키울 때 제일 중요한 세 가지라 그러면 첫 번째는 언어 발달. 언어 발달이요? 예. 두 번째가 인간관계 발달. 인간관계. 예. 세 번째가 훈육이에요. 이거를 부모가 반드시 해줘야 된다. 반드시 하는데 예. 문제는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우리 부모가 훈육을 했어요? 훈육한 것 같은데 오늘. 했죠. 근데 훈육을 예. 실제로 요즘처럼 뭘 가르치고 그랬어요? 아 그렇진 않았죠. 아니잖아요. 예. 옛날 훈육 안 된 애들 보면 뭐라는지 아세요? 저 집안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랬어요. 왜?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틀만 있으면 훈육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아까 말했듯이 똑같은 이야기. 부모와 권위가 있고 네. 위계질서가 있고 규칙이 있고 애한테 한계를 정해주고 무조건 따르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말을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죠. 안 가르쳤죠. 가르칠 시간이 없었죠. 시간이 없죠. 근데 예. 어떻게 말을 배워요? 언어라는 것은 가르치는 예, 예. 게 아니고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즘에 그걸 다 반응을 하잖아요. 자꾸 가르치려고 네, 그러잖아요. 네, 네. 근데 언어라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것 플러스 논리체계가 생겨야 돼요. 언어 중추가 발달해서 네. 논리체계, 사고력과 창의력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거는 복잡한 언어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화형언어라 그러죠. 상황에 맞는 언어, 복잡한 언어, 여러 가지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걸 다 포괄하는 그런 언어를 배워야지 언어 중추가 발달하죠. 그 아이의 또래에 맞게 해주는 게 아니라 부모의 아니죠. 옛날에 그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아이에 맞는 것도 해줘야 돼요. 예. 근데 그거는 예? 일상의 대화를 많이 한 상태에서 애들한테 반응. 그 반응이라는 게 단어 많이 주고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애 한번 쳐다봐주고 한번 이야기할 때 반응하는 것도 그것도 반응이에요. 옛날에 그 정도만 했잖아요. 누가 애한테 애기 말하고 그렇게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근데 애기 말하고 이러면 반응은 애는 더 반응을 잘해요.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주면 고지편 좋아지는데 문제는 일상의 대화를 들으면서 애가 언어 중추가 발달해서 그 다음에 언어를 하게 되는 것이 더 두뇌가 더 잘 발달하고 더 고급적인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했지 이웃사람 만나고 다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게 인간관계를 배우는 건가요? 그거 같이 배우잖아요. 그것도. 인간관계를 배우면서 네. 이웃사람 만나고 떠들고 놀고 이야기하면 인간관계도 배우고 그 이웃사람하고 뭐 수화를 할 거 아니잖아요. 떠들고 이야기할 거 그걸 듣고 또 언어를 배우잖아요. 남들과 이야기할 때.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네. 복잡한 게 아니고 훈육도 그렇고 이 가정이란 일상 틀 속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일상과 자동육아를 강조하시네요, 원장님. 아, 그게 우리 문화니까. 그 전 세계가 다 그렇게 키운다. 지금도 그렇게 키워요. 아, 독박육아가 뭔데요? 독박육아라는 건 내가 막 애를 강아지 키울 때 독박 강아지 키우기란 말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재밌으면 안 하고 쉬우면 안 하잖아요. 강아지 훈육 언제부터예요? 어릴 때부터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예. 그 강아지 1년 지나가 훈육 안 된 강아지를 훈육시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그건 힘들죠. 전문가가 와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래서 예를 들어 훈육이나 언어 발달이나 그 다음에 애들 인간관계나 모든 것들은 다 두 돌 이전에 기본이 끝나야 돼요. 물론 나중에도 기회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릴 때 했는 그 틀 속에 만드는 게 훨씬 쉽고 재밌다는 거예요. 옛날에 세 살 벌어 여덟 가지 간다 그랬죠. 예. 그 세 살이 만 두 살이잖아요. 원장님 요즘 참 듣기 어려운 생소한 얘기세요. 원장님.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애를 한 명 못 키우지. 저출산이 생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꾸 애 위주로 육아법을 만들어낸다니까요. 틀 속에서 애를 네. 키우는 걸 생각해야지 그 틀이 아니고 자꾸 애한테 뭘 특별한 걸 해주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 아까 말했지만 언어 이런 걸 자꾸 뭐 반응하고 자꾸 해주면 언어는 가르치는 건 빨라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조화와 균형이 깨져요. 이거는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애가 모든 걸 다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다른 거, 모든 다른 거하고 조화와 균형이 돼요. 주어진 걸 잘하는 애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겠어요? 거기 익숙하죠. 익숙하죠. 원장님 근데 예전과 지금 아주 가장 달라진 점이 이것 같아요. 코로나라든지 이렇게 변수들이 생각지도 못한 사회 변화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럼 코로나 때... 이전에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그거는. 그죠? 우리나라는 예. 사실 제일 언어 발달이 문제된 거 벌써 10년도 넘어요. 우리가 예. 오프라인 가상현실로 많이 넘어갔어요. 사람들이 직접 안 만나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가족이 소가족화 되면서 네. 이웃이란 가족과 이웃이 사람들이 만나는 이웃이란 사회가 붕괴됐어요. 붕괴됐죠. 이게 붕괴된 것 중에 제일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영세 육아 보육한다고 애를 다 보호시설에 집어넣었어요. 저출산 대책으로. 이제는 부모들이 동네 애들이 없어요. 같이 놀 애들이 없다니까. 세 살 이전에 보육시설 보내면 사회선 떨린다 그러잖아요. 그 말 들어봤죠? 근데 애는 1세 2세 가면 애들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예. 왜 떨어질 것 같아요? 그게 아까 말했지만 일상의 육아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까 언어는 일상생활에서 어른들이 대화를 들고 저절로 배운다 그랬죠.
이게 제일 좋은 언어죠. 좀 느릴 수 있어요. 엄마가 네네. 말을 가리키는 것보다 네네. 조금 느릴 수 있어요. 예. 근데 애가 대화를 많이 듣고 하면 넘쳐나오는 언어, 두뇌가 발달하는 언어, 네. 이게 애들 두뇌 발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인간관계 어떠냐? 그럼 둘 갖다 놓는다고 인간관계 배워요? 롤 모델이 있어야 돼요. 롤 모델이요? 그럼요. 부모가 다른 사람 만나는 걸 보고, 물론 부부끼리도 중요하지만 가족 아닌 사람 만나는 걸 보고서 애들은 인간관계를 보고 배워요. 예. 그 롤 모델이 어릴 때부터 있어야 돼요. 그 롤 모델은 부모인가요? 부모가 꽤 키우는데 누가 롤 모델이 될 거예요. 어른끼리 만나야지 제대로 되는 걸 할 거 아니에요. 특히 마음 읽기는 애들끼리는 마음 읽기가 안 되잖아요. 어른들끼리 만나는 걸 보면서 애들은 그 인간관계를 보고서 배우면서 내면화시켜서 내가 일세가 돼가지고 인간관계를 써먹어요. 지금 그러면 어린이집 가서 친구 없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가서 친구 사귀면 되지 않느냐 말하는데 네. 어린이집에서 친구 사귀면 롤모델이 있어요? 없어요? 롤모델은 없겠죠. 없죠. 그런데 예. 인간관계라는 걸 롤모델 없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복잡한 인간관계를? 특히 마음 읽기를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 읽기를 또 가르치려고 그러잖아요. 애가 스스로 엄마 아빠가 다른 사람 만나는 걸 보고서 내가 인간관계를 보고 배우고 내면화시켜서 써먹는 그게 진짜 인간관계예요. 그래야 남들을 이해할 수 있고 상황에 맞는 수많은 것들을 보고 다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르칠 때는 소수만 가르칠 거 아니에요. 예. 케이스가 적잖아요. 예. 언제 그걸 다 가르쳐요? 우리가 언어 치료하면 언어가 빨리 배우죠. 그렇죠. 근데 언어 치료에서 절대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화용 언어. 말은 빨리 하고 단어는 예. 넣을 수 있는데 화용 언어라고 이게 일상생활하는 그런 어떤 두뇌 발달에 관한 그런 언어들은 별로 안 늘어요. 지금 원장님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언어 치료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 애들을 한다고 해서 그게 걔들이 사고력과 논리 체계가 좋아질 것이냐? 그걸 처음부터 언어를 배운 애들하고 차이가 나는데 예. 그런 애 교육에 드는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차라리 어릴 때 육아를 하는 게 돈도 적게 들고 훨씬 낫죠. 근데 우린 두 살 이전에 애 정상적으로 키우는 법에 대해서 어디 있어요? 인간관계라는 게 인간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인간관계를 하면서 애들은 두뇌가 활성화가 돼요. 왜냐하면 인간관계라는 게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아주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 복잡한 걸 애들은 다 머릿속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실행에 옮겨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면 애들이 단순한 인간관계를 진입시켜가지고 절대 두뇌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두뇌 활성화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애 스스로 익히는 인간관계가 진짜 자기 인간관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틀을 아예 만들어준다. 만들어주니까 애는 그 틀에 벗어난 거 인간관계가 딱 생기면 그다음부터는 헷갈리는 거예요. 아. 애한테 만들어준 인간관계는 좋은 것만 해주죠. 예. 그런데 인생에 좋은 것만 있어요? 없죠. 예상치 못한 사람. 요즘에 제일 성격도. 큰 문제가 뭐냐면 직장에서 야단 한 맞으면 때리치잖아요. 부부간도 싸우면 끝인 사람 많죠. 왜? 예. 좌절을 겪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 인생은요. 예. 인생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돼요. 혼돈하고 야단 치고 그다음에 억울한 소리 들어보고 예. 칭찬도 받고 격려도 받고 예. 이걸 있는 그대로 부모가 애를 키우면서 가정의 틀 속에서 해줘야 되는데 네. 중요한 것은 부모의 적당한 배려가 있으면 돼요. 이 적당한 부모의 배려 이상을 사회에서 해줄 것 같아요? 안 해주죠. 이거를 더 심하죠. 이거를 견뎌내게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억울한 소리 옛날에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직장에서 야단 혼돈하고 야단 억울한 소리 많이 들었죠. 예. 그것도 직장 때리쳐요? 그래 더 꿋꿋하게 하죠. 그렇죠? 예. 그게 어릴 때 그런 소리 들어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거를 온실에 화초처럼 키우게 되면 애는 그런 걸 겪어내지를 못해요. 자꾸 뭐 하나 잘못하면 꼭 일일이 해주고 뭐 잘못되면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잖아요. 네. 뼈빠지게 고생하는데 문제는 애 스스로 아무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를 정해주는 거. 이 한계를 정해주고 이 한계 내에서는 그냥 냅둬야 돼요. 그리고 애가 뭘 했을 때 항상 좀 기다려주면서 애가 스스로 하게 내버려둬야 돼요. 그 한계는 뭐 위험성이라든지? 아니 뭐든지 다. 예를 들어 해지면 들어와야지. 예. 이것도 한계예요. 예, 예, 예. 그 규칙이네요. 반말하면 안 돼. 그렇죠. 가정의 규칙이고 요 규칙도 요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한계를 명확하게 만들어줘야지 애가 그 속에서 편하게 살 수가 있어요. 아, 우리 요즘 네. 보면 애들한테 뭐 방목한다 이런 소리 하죠. 네. 방목해도 울타리는 있어요. 지금 요즘 엄마들이 보면 맨날 두 살 전에 하지 말라, 세 살 전에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서 많은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훈육도요. 신생아 때부터 해야 돼요. 신생아 때 부모가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죠. 똑같이 있어야죠. 뭐 신생아 때는 부모가 권위가 없다가 애가 10개월 됐으니까 이제부터 권위 만들게요. 이게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자, 신생아 때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카시트 쓰는 거. 카시트 쓰는 거부터 이게 부모가 권위가 있으면 쉽게 돼요. 그래요? 그때부터 애는 자기 통제를 배워요. 사실 훈육이란 거는요. 네. 자기 통제라는 게 연관돼 있어요. 어릴 때 울음을 갖다가 100% 달래지 말고 한 60% 우스갯소리 한 60%만 달래라 그래요. 그럼 애가 스스로 울음을 거치면서 자기 울음을 거치는 통제가 생겨요. 네. 이 통제가 생기면서 애들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신생아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아,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 당연하죠. 내가 운다고 해서 내가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예. 그리고 카시트 쓰는 것도 내가 아무리 때렸어도 이건 안 돼. 예. 이거를 카시트 쓰는 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카시트 처음 쓰기 시작한 게 얼마 될 것 같아요?
20년 정도 됐죠. 아, 그 정도 우리나라에서 됐어요? 20년 됐는데 예, 예. 문제는 20년 전에 국가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카시트 무조건 쓰게 하라. 안 쓰면 벌금 물리고 그다음에 또 그 벌점 주겠다 그랬을 때 난리 났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 95% 엄마가 카시트 하면 애 잡는다고 난리 냈어요. 그게 문화가 아니었으니까. 요즘 엄마 95%가 카시트 왜 쓰냐고 난리예요? 아니죠. 반대죠. 아니죠. 반대죠. 예. 5%만 고생해요. 엄마들이 그 문화에 적응돼가 아 당연히 애는 카시트 써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네. 너무나 쉬운 거예요. 아 당연하다고 인식하는 예. 순간. 그렇죠. 훈육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한계를 막 정해주고 무조건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카시트 쓰는 것도 무조건. 네. 애 잘 키우는 엄마들은요. 신생아 때부터 물어봐요. 애가 엄마 말 들어요? 아, 당연히 들어야죠. 예. 근데 못 키우는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애가 말을 들어요? 이게 벌써 거기서부터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육아의 재미를 느끼시는 분은 3명, 4명까지 막 나오시더라고요. 아, 그게 다른 나라 사람들 그런다니까요. 여기 생소해요. 병원에 오는 사람들은 예. 애기 신생아를 안 맡기려고 그래요. 아니 그걸 왜 맡기냐고 이 재미있는 인생의 즐거운 거를 거기부터 차이 나는 거예요. 애 키우는 게 신생아부터 즐겁다고 생각해야 애가 쉽게 커요. 구글 찾아보면요. 예, 예. 우리 훈육 외국의 외국 사이트 치면 다 돌리지 않게 훈육하는 게 쫙 나와요. 우리 프랑스 육아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프랑스 육아. 들어본 거. 예, 예. 그 그럼요. 프랑스 육아 제가 처음 딱 읽었을 때 어? 이거 우리 전통 육아잖아. 새로운 육아예요. 것처럼 인식을 하는데 아니네요. 아니요. 그건 전통 육아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지금 젊은 엄마들은 우리 전통 육아를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애를 사랑으로만 키웠다. 무슨 소리고 사랑으로 키웠어. 얼마나 야단맞고 컸는데. 프랑스 육아를 보면 다 한 템포는 죽고 우는 거 겁내지 말고 다 네.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예, 예. 그게 원래 전통 육아예요. 다만 조금 차이 나는 게 밤중 수유 끊는 거 이런 거 조금 차이 나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도 관계없어요. 그거는 제일 중요한 틀은 똑같다는 거예요. 미세한 디테일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틀이 똑같다. 그럼요. 예. 어른말 들어야지. 얼마나 엄마가 키워요 프랑스 육아가. 원장님 근데 훈육을 그 훈자가 가르칠 훈 아닌가요? 훈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아요? 아니죠. 가르치라는 건 가정의 틀 속에서 애가 스스로 배우는 거예요. 스스로 배운다. 예. 애들이 보는 시야하고 어른이 보는 게 다르다. 달라요. 애들은 애들 남들의 방식으로 배워요. 일상생활에서 부모의 행동이라든가 언어 떠드는 걸 보고서 말도 배우고 인간관계도 보고 배우고 훈육이라는 게 지절로 되는 거예요. 훈육은 되는 거지. 애가 훈육이 되는 거지 훈육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런 걸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육아는 쉽고 재밌고 즐거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육아는 즐거운 거다라는 인식을 하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미리 공부를 해야 돼요. 미리요. 옛날에 공부를 했느냐? 안 했죠. 옛날엔 문화를 전성으로 배웠죠.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죠. 요즘에는 공부를 해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예. 문화적 공부를 해야지 지식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죠. 옛날 했던 그 문화를 배우는 게 아니고 자꾸 지식으로 만들어진 뭐 애착 육아, 자존감 예. 육아 그런 육아를 배우는 거예요. 마무리로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마지막 메시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쉬운 육아를 해야 돼요. 쉬운 육아를 해라. 아까 제가 꼭 필요한 게 세 가지를 했죠. 세 가지 말씀하셨죠. 한 개가 더 뭔지 아세요? 아 빠진 하나가 있나요? 네 번째가 네. 행복한 육아를 해야 돼요. 아 행복한 육아. 불행도 대물림이다 그러죠? 아 네. 행복도 대물림이 돼요. 부모가 행복해야 된다. 저는 참 긍정적인 사람이고 저는 참 어릴 때 힘 많이 들었 남들이 보면 진짜 힘든 역경도 많이 있지만 저는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하지 없어요. 야, 어릴 때부터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으니까. 저희 부모님은 인생은 항상 그런 힘든 속에서 항상 행복하게 사는 걸 가르쳤어요. 저는 제일 크게 배운 게 행복한 인생을 사는 법을 배운 거예요. 네. 근데 요즘 엄마들은 옛날보다 훨씬 잘 살잖아요. 훨씬 잘 살죠. 그런데 전부 행복한 걸 못 느끼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행복을 못 느끼는 게 애들한테 가는 거예요. 행복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애들한테 부모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면 애들은 행복, 인생은 행복한 걸 배우게 돼요. 행복한 걸 보여주려면 인생이 부모 위주로 살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모 위주로 안 살죠. 예. 요즘 엄마들 보면 좀 애 키우려고 결혼한 사람 같아요. 애한테 매달려가지고. 부모가 주인이고 애들은 객이에요. 부모가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여줘야 돼요.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가정이 화목하게 사는 걸 보여주는 이 틀. 거기 부모 위주로 살게 되면 애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팀에 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애들은 가정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고 유대감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면서 애가 스스로 애착을 만들어봐요. 애착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애가 스스로 그 가정의 행복한 팀에 끼려고 애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육아예요. 네, 오늘 하정우 원장님의 말씀이 육아 때문에 고민하는 많은 부모님들께 좋은 조언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귀함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